뭐 하는 거야? 아니, 애잡을 바로 구해야지. 아, 네, 2,000원. 아, 웨폰벨트를 큐브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좀 애매하잖아. 레이오 200. 보조해봐요. 아무튼 큐브도 좀 있네. 아, 이거 욕심 아닌가요? 유니크. 당장 팔면 개이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아닌가. 레전드리의 벽이 음마무시한데. 유니크 잘간 뭐합니까? 레전드란 거는. 아, 괜히 했나. 아, 돈 날려버리는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잘될 거야. 먼티야, 넌 잘 될 거다. 에빅! 유니크! 결말이 중요하다. 애드부터 할까요? 일단은 015% 아니면은 레전드리죠 뭐. 아이 15% 나왔다. 그럼 못 가겠는데. 일단은 에디는 못 올리고요. 15% 나왔으면 킵해야죠 뭐. 저 정도 돌리고 나왔으면 일단 만족이긴 하지. 아, 윗잠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20만원 아닙니까? 아, 이거 아니었나. 레전드를 안 간다. 아, 왔다, 그때. 와, 씨. 자, 옵션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아쉬워. 마력 안 쓰나요, 혹시 이 캐릭터? 공퍼 쓰나요, 혹시? 이 위점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아니, 부부만 계속 나와. 레전드! 박수! 레전드, 정옵션. 이것을 바로 레전드라고 부르는데. 가격이나 한번 보러 갈까? 정옵션이 떠버렸네. 그것도 보부공 정옵션이란가. 팔린 기록이 없어. 분위기상 400억인데. 부르는 게 가격입니까? 그 비싸다는 아델 보자. 150억. 아닙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빨리 팔아치워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와. 그 비싸다는 아들 보조목이가 150억인 거 보니까 빨리 처리해야 돼. 아, 네. 얼마나 썼는지 한번 봐볼까? 90억, 80, 90억 정도? 아, 그냥 대충 팔아, 째끼까. 8,90억밖에 안 썼는데.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개오버 아닌가.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 더 도전해봐. 이트 한번 가볼까? 이 개이득 봤을 때 그만 두는 게 정면대. 뭐 하는 거야? 아니, 애잡을 바로 구해야지. 아, 네, 2,000원. 유니크. 레저들이 좋구요. 나쁘지 않아. 지금도 이득이거든, 레저들 보내가지고. 자, 무슨 옵션이 나올 것인가, 이번에는. 한번 보자.
보즈무기에서 AD 36%는 없죠. 33은 본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왜 이러냐 이거. 에픽을 안 가는 거 몇 개째죠? 한 60개 던지지 않았나요? 와 이거 너무 심하네. 아니 애들 에픽을 안 가. 미쳤네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심하네. 개망했네요. 아, 갑자기 분위기 쎄하네. 처음이 좋았는데. 아 누가 저한테 또 와라 그랬습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나. 아 애매해. 아 20은 좀 그런데. 저건 좀 그래 옵션이 그지. 90 20은 좀 오반데. 저건 안 되겠는데. 아 지금 한 100억 날려먹은 것 같은데 벌써. 더 날려먹었나? 아 너무 안 올라갔는데? 에디 락 걸렸어. 아 풀렸다. 바로 레전더리 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안 나온다고. 아 안되네. 정옵션 보방공이 차라리 나오던데. 20은 좀 그렇긴 해. 밑잠도 안 나고. 답이 없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사실 에디셔널에서 뭔가 30% 그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 그 방법이 1도 없네. 아 966 인트에 이어. 아 마력까지. 아 개레전드네. 와 레전드리였으면 다 30%인데.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뭔 더럽게 없네. 얼마나 날려먹었네. 아 레이오 만드는데 254.49억을 썼네. 아 천재상 다 날려먹었네. 아씨 어 가격대가 높긴 높다. 150억에 한번 언저리에 올려볼까. 팔림 좋고. 아 거품을 물었을 때 팔아야 되는데. 이게 300억에 올려는 게 한 250억에 팔리고 저게 한 150억에 팔리면은 본전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본전치기 할 수 있도록 힘내보자고. 아직 모른다.